간밤 있었던 주요 글로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도체 기업 온세미컨덕터가 3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. 매출은 22억 달러, 주당 순이익은 1.45달러로 둘 다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. 이번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. 영업이익률은 35.4%를 기록했는데 작년 동기 대비 11%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. 다만 이런 실적 발표에도 주가는 영향을 받지는 못했습니다. 프리마켓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이 온세미컨덕터는 개장 직후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더니 간만 9%대 떨어지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. 이 엔비디아와 인텔 등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이 또 약세를 보였는데요. 그중에서도 큰 폭의 하락세였습니다. 이 온세미컨덕터의 3분기 실적과 주가 흐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. 이 미국의 자율주행 트럭 회사인 투심플 홀딩스의 CEO가 미국에서 개발된 IP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45%가량 폭락했습니다. 이 미국 당국은 이 투심플을 상대로 자율주행 수소 트랙을 개발 중인 중국의 스타트업 이 하이드론과의 관계를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. 이 IP를 하이드론에 넘겨서 투심플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. 이에 투심플 홀딩스 이사회는 CEO인 샤오디 허우를 전격 해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투심플 홀딩스는 올해 들어서만 82%가 하락했고요. 2021년 6월에 거의 80달러에 달했던 이 사상 최고치 대비로는 92%가 급락한 셈입니다. 그럼에도 그동안 월가에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었는데요. 오늘 주가가 45% 이상 폭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.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도 계속해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. 유로존의 물가가 또 폭등을 했습니다. 유로존의 10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10.7%가 뛰면서 사상 처음 10%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는 1997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운 건데요. 12개월 연속 현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셈입니다. 이 부문별로 보시면 에너지 가격은 1년 전보다 42%가량이 올랐고요. 식료품과 주류와 담배 등 전년 동월 대비 13%가량이 뛰었습니다. 대부분의 부문이 오르면서 전 부문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. 유럽중앙은행은 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기도 했습니다. 이 긴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. 또 최고치를 경신한 유로존의 물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보겠는데요. 이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실적이 저조한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특별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것으로 보도가 전해졌습니다.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포드가 8년 이상을 근무했거나 갈수록 실적이 떨어지는 직원들은 퇴직을 선택하지 않으면 4주에서 6주가량의 실적 향상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라고 했다고 보도가 전해졌는데요.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도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고 알려졌습니다. 이 정책은 지난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고요. 모든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. 이 미국 내에서 모두 이 3만여 명의 정규직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이 포드는 이번 인사 조치가 이 전기차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 비용 절감을 하려는 것이다. 이런 시각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이제 지난 3월에 이 회사는 전기차 부문과 내연기관차 부문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향후 전기차로 이제 기업을 변신하기 위해서 오는 2026년까지 매년 30억 달러씩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그 움직임이 현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 포드 자동차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뷰였습니다.